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배우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근데 제가 마침 그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그 데이터를 선관위 로 데이터, 그 다음에 조슈아가 가공한 그 데이터, 조슈아가 큰 공로를 세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셨구나. 예, 분석을 해서 이제 그뭐 최종적으로 제가 뭐 결과를 지금 조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 시점이 된것 같아서 예, 그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판인으로서는 한몇년 정도 활동해 오신 겁니까? 제가 한 30년 됩니다. 30년. 예. 그래서 30년에서 이제 약간 좀 이동하실 때에 막 시간이 있으셨네. 그렇죠. 제가 저기 좀, 제 직무를 조금, 전환하려고, 우리 공병호 소장님께서 그 전공 아니십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저도 좀 업무를, 조금 한번 바꿔보려고, 그,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그래서, 마침 그 제가 그 조금 재충전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였네. 예, 그런데 제가 이번 사건을 만나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불이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차분하게 이렇게 좀 보고를 해주시죠. 이렇게 요거 누르시면 착착 넘어가니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는 그이 서론 부분은 저기 빨리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그 이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좀 해보자. 특히 그렇게 사전투표에 대해서. 예, 사전투표 성향이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지지의 격차가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것에 대해서 그 생각의 혼선을 빚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들여다보자. 예, 그러면은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 회의론자들이 갖고 있는 그 회의론자들이 그이 의심들. 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정황이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이런 그 오류에 빠져 있는 정치 평론가들을 관찰을 해서 알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 정황이 한 4개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조목조목 한번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국민, 대국민 보고회는 일종의 한네 가지 정도 큰 토픽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정선거 회의론자들이 그 의심들을 이제 해소하는 부분이 이제 네 가지 정도. 네 가지가 되고 그 이전에 제가 비례투표에 대한 그이 조작의 실태를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가 이 문제의 본질을 다룰 것이고 세 번째가 회의론자들의 그 의심을 해소시킬 것이다. 그럼 해보시죠. 한번 예, 본론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브렉시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커졌지만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연일 그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공소장님 같으신 분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알리는데 너무 바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가 이 조금 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데이터 확인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에 할애할 시간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뒷받침을 해주면 참 좋겠다 예, 생각을.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대중의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설명은 피해야 된다. 피하고. 예. 어려운 설명. 오히려 그것이 방해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정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63대 30, 그, 63대 36, 37, 예. 36의 경우에도 그거를 심지어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죠? 그게 김진 논설위원입니다. 그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0.39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가세연에서 그게 이제 제일 먼저 공개를 한 거죠. 그 어떤 무슨 뭐 저기 게임 그 저기 이 업체 업체. 예 업체에서 그 정보를 자기네들이 받았다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지금 그 증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선관위는 뭐 그게 0.39는 11개밖에 안 나온 건다. 그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가세연에서 그 주장하는 그 취지는 뭐냐면은 0.39뿐만이 아니라 거의 똑같이 나온 것이 41군데다. 41군데인데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더라. 그거예요. 그 사실도 지금 막 혼란을 일으키고 있죠. 그 다음에 과장되거나 이제 부정확한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올라간 거는 완전히 그 표본기 때문에만 올라간 거다. 그 과도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그 변화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투표율이라고 하는 건 심지어 비만 와도 뚝 떨어집니다. 사전 투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투표율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그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보시는 분들이 좋은 공부가 될것 같다고 잘해달라고 지금 부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격려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에피타이저, 입가심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예. 지금 화면에서 저 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간단하게 21대 총선에서 총체적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몇몇 그 주목되는 그 정당별로요. 사전 득표율,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을 구한 표입니다. 그런데 그저 여기서 그맨 아래 줄을 쭉 보다 보면은 사전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하면은 사전 득표수를 당일 득표수로 나눠 보는 겁니다. 나눔 비율이죠. 그러니까 한 정당이 당일에 100표를 얻으면 사전 투표에서는 몇표 정도를 얻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전 투표가 100이라면은 100일 때그 당일 어사 당일 투표가 100일 때 사전 투표가 그 사전 투표 규모가 67%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67%니까 사전 투표에서 우리가 얻는 것도 67%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게 합리적이잖아.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은 관 내든 관 외든 동일 지역 국민의 투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경상도의 그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도 다 경상도 사람이고 전라도에서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도 다 전라도 전라 사람. 사람이고 취향이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성향이.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저기 조작이 없었다는 그 20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실시된 4년 전에 그 20대 총선에서
그 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13%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건데, 그 전에 요것부터 좀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은요, 그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서 만든 비례전문 정당이었습니다. 위성정당. 예.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그때 그 선관위, 그 선거관리 그 위원장을 우리 공소장님 하셨죠. 예. 고생하고 그거 보고서 제가 공소장님이라는 분이 상당히 신망이 있는 분이구나. 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셨습니다. 예. 그 공정하고, 그 다음 식견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이게 민주당 겁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이제 가설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독자성이나 특별한 선호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요. 예.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에서 투표해서 얻은 득표를 보라고요. 그 오른쪽에서 세 번째 칼럼. 예. 더불어시민당이 95.8%. 예, 95.8%. 세상에. 열린민주당 129.0%.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데이터에서는 이게 조작의 흔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일을 분모로 하고 사전투표를 분자로 해가지고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얼추 한 65.6%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약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7%. 대략. 예, 평균적으로. 예. 거기서 그, 이제 편차가 뭐 몇 프로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129% 사전득표율이. 예. 더불어시민당 95.8%, 미래한국당은 56.1%. 예. 그리고 양당 간의 격차가 33.2%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정말 집념의 사나이시군요. 예, 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예외가 없이 30에서 40%대의 격차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자, 그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이거와 연관된 그 흥미로운 사연이 하나 있죠. 그 소장님도 아시리라고 믿는데요. 이게 그 언론 보도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게 선거 전에 이 두 당 사이에 큰 알력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가 끝난 4월 12일 날 직후죠. 열린민주당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마치 자기네들을 무시하면 대단한 폭로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죠. 4월 12일 날. 예, 4월 12일 날. 그게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있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그 두 사이가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4월 12일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 그거는 그 언론 보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아, 대대적으로. 예, 소장님은 지금 바빠서 못 본 겁니다. 그래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열린민주당에서 누구라고는 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거기 대표격 되신 분이 너희들이 한 짐승만도 못한 짓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4월 12일. 예, 그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나중에. 찾아봐야겠네. 그 뭔가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래서 이 큰 격차는 열린민주당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인위적 방법으로 열린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준 결과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앞에 그 조금 더 한번 그 득표율 한번 자료 보시죠. 득표율 자료를 보면은 네. 득표율 자료를 보면은 진짜 열린민주당이 더 높습니까? 높네요. 열린민주당에 120몇 프로네요. 그래서
격차가 33% 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당 차이라는 것은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그렇죠. 격차인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게... 여기서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양당 격차라는 것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격차입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야. 예, 그 부분이 약간 예. 이야기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독자성이 없는 정당 아닙니까? 위성 정당이니까. 그런데 왜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큰 차가 나요? 저는 이게 눈에 딱 꼽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놓쳤네. 그게 아니라 그 바쁘셔서 그래요. 워낙에 쏟아지니까 증거들이.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유력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고 열린 또 다른 두 번째는 열린민주당인데 좀 작았죠. 예, 예.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가 다 위성정당이니까 예. 정당 선호도는 얼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없죠. 이 격차가 예. 33.2%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격차가 나오게 된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에 뭔가를 폭로를 하려고 그랬어요. 4월 12일 날. 예. 그러니까 개표할 때까지 15일 날 개표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었죠. 예. 3, 4일이. 예. 그 사이에 뭔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데 엄청난 만약에 이 격차가 몇 군데 지역구에서만 일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전국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저 북과 이제 마주보고 있는 접경 지역으로부터 폭포에 무지개가 뜨는 서귀포까지 전국적으로 예외 없이 30%에서 40%대의 격차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요. 자, 그 다음에 또 그거와 이제 같은 일환이지만 그 옆에 바로 열린민주당 있잖아요. 예. 거기 사전투표를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적인. 이게 지금 저기 전국 평균으로 120%가 넘어요. 열린민주당.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그 우리가 그 기대할 수 있는 그 사전투표율 정상적인 사전투표율은 67%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균 6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120몇 프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격차가 얼마냐 저 그냥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야, 이걸 저는 못 봤는데. 제가 오늘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 방송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거는 엄청난 거네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에 대해서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왜 그런가? 표본 집단수가 뭐 수백만 되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한강물하고 같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비슷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양당 사이의 격차가 30몇 프로씩 33% 이렇게 나오냐. 아 이거 제가 놓쳤는데 오늘 정말 최태림 씨께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는데 또 이거 오늘 이거 하면 우한 갤러리의 DC 애들이 이것도 파고들겠는데요. 대단한 거네요. 계속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이게 한 80%나 90% 정도만 나왔어도 속아 죽겠는데 이게 두 배가 나와버리니까 아니 그 전국에 이걸 보니까 나도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만진 경험이 있으니까 감이 있지 않습니까? 감각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네. 그러니까 사고는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게 터졌냐 하면은 4월 12일 날 갑자기 협박을 했거든요. 열린민주당이.
자기네들한테 표를 밀어달라는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겁이 나가지고 갑자기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친 거예요, 얘네들이.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이런 사고는 안 칩니다. 이건 사고죠, 일종의. 조작사고. 이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천지가 대갱 실세가 할 정도의 큰 결과네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그런 그 증거들을 찾아냈는데, 요거는 못 봤거든요. 그게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의 격차가 이렇게 큰 거를 내가 감지를 못하고, 이건 그냥 간과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4월 17일 날 열린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하고도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 뭐,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추론이 충분하게 합리적 의심 수준을 넘어서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예. 거기 앞으로 돌아갈게요. 예. 기독자유통일당을 딱 보면요. 자, 당일 투표에서 득표수 보세요. 3,500표 가량 됐는데, 사전투표에서 득표수를 보니까 900표밖에 안 돼요, 달랑. 세상에.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네. 그래가지고 사전투표를 구해왔더니 25%밖에 안 돼요. 세상에. 이 기독자유당 관계자들이 이걸 보셔야겠네요, 지금. 아, 그렇죠. 저번에 그 정강훈 목사님 여기 나오셨더라고요. 아, 이거는 뭐, 이거는 신이 개입해도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 발생한 거네. 당일 투표수가 3,500표가 나왔는데 사전 득표수가 916표가 기독자유당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배달 사고가 터진 거네. 이게 배달 사고, 그러니까, 뭐 배달 사고라고밖에 볼 수 없네.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워낙에 작은 당이었습니다. 작은 당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 득표수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작은 당은 뭐 그냥 왜곡시켜도 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작다고 왜곡이 안 됩니까? 근데 이 방송에 오셔서 그 정광훈 목사님이 그 추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 20대 예, 종선, 예, 19대 종선, 예. 그 전반적인 상승 추세나 이런 걸 미뤄볼 때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전남도 같은 전라도 같은 경우는 100여 곳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거기에서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그쪽에도 그 참고가 될 겁니다. 예. 전달이 돼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아, 이게 뭐 엄청나네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네. 이게 사전 투표는 진보만 합니까? 서울 동작구가 이게 진보성이 강한 지역구예요. 제가 별의별 걸 다 알거든요, 지금. 서울 동작구가 진보성이 강한데, 진보성이 강해서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강남구를 봅시다. 강남구를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더 떨어졌네요. 기독자유통일당이. 그러니까 강남구에 기독자유당이 표가 더 떨어졌다 이야기죠. 사전투표에서. 세상에. 거기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보수 성향이 강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2%가 나왔네요. 당일 득표율이 4,975표가 나왔는데 사전 득표수가 1,111표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나누게 되면 22.4%가 나왔다는 거죠. 맨 위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66.6%가 거의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123.9%가 나왔고 더불어시민당은 91.0%가 나왔고 이거는 안 되겠네.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뭐 복잡한 고등수학이 필요 없고 이 숫자만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놓쳤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분석하면서. 너무 바쁘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전화를 하시기에 내가 뭐 감히 약간, 야, 이거 한 모시하겠다 생각했는데, 야, 이거는 보통이 아니네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빼도 박도 못 하겠네. 이건 통계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무슨 오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뭔가 이렇게 뭐 합리적 의심 이상이네요. 숫자는 얘기 옛날에 한 분이 숫자 이론 가지고 박사하신 숀 박사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봐주는 게 없답니다. 범죄 행위를 남기게 되면 무지막지하대요. 어떻게 숨길 수가 없답니다. 예, 숫자는. 예. 근데 이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 다행히 기독당이 증거보존 신청을 전국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특히 기독당이 그걸 했거든요.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예. 이걸 믿으라는 거냐? 선관위가 주권자한테 보고서라고 내놓은 게 있다인데 이걸 믿으라는 거냐? 그 증거라고 어디선가 또 실시한 여론조사를 들고 나온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네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많은 그런 증거물들을 가지고 방송도 하고 제시를 했지만 이거는 뭐 엄청 충격적이네요. 예, 그러면은 그 에피타이저는 그만 먹고요. 예. 이제 메인 디쉬로 들어가죠. 예, 그렇게 예. 하시죠. 아, 그 전에 예. 요 제가 막대 그래프로 딱 요약해서 정리한 이 막대 그래프를 좀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죠. 아, 그 기독자유통일당과 이제 열린민주당의 이 기묘한 대조를 보면 예. 이 황당한 정도를 넘어서 웃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독자유당은 지금 대략적인 예상 사전 득표율을 67%로 봤을 때 네. 기독자유당은 22%를 얻었으니까 사라진 게 44% 아닙니까? 그럼 뭐 사라진 게 아니라 44% 그냥 그러니까 가져가 버렸네. 없어진 게 남은 것보다 더 많아요. 없어진 그리고 네. 열린민주당은 두 배 가까이 불어났죠. 야. 두 배 가까이 아니 한 80%나 90% 되면 속아 주겠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노? 아, 이거는 참. 실수한 거래도요. 조작 실수. 아, 실수고 뭔가네. 이게 세상에 해도 너무했네요. 아니 그렇게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 그냥 보여 좀 딱 되겠네요. 예? 이제 초딩도 알 수 있는 부정선 거죠. 야, 이거 뭐 이거는 뭐 대책이 없네. 미래한국당은 조금 가져갔고. 예. 그 66.6 빼기 48. 예. 그 저기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게 덧붙이면 국민의당 표도 가져갔어요. 국민의당 표. 근데 안철수는 모른 척하고 있죠.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만 그 나갔으니까 안철수는 그게 지금 그 이거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입도 뻥긋 안 하잖아요. 자기네들 당표가 없어졌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죠. 저는 안철수도 좌익이라고 봅니다. 안철수도 좌익이에요.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죠. 아니 지금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국민의 대표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고 한 거를 해야 되는데 입도 뻥긋 안 하잖아요. 만약에 그 국민의당이 자기네 표가 뺏긴 것을 몰랐다면 바보고 알고도 입을 닫고 있다면은 흉측한 거죠. 흉측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 뭐.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가지고 이걸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예. 이건 그야말로 대책이 없네요.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네. 저걸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그 이제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은 정의당의 경우에는 보태주지도 않고 뺏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은 조금 뺏어갔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조작이 그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저기 일반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정의당은 또 예. 그렇게 많이 뺏어가면 안 되고 좀 보태주지. 기독 자유당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네. 미웠죠. 예, 미워서 그냥. 예. 근데 이건 배달 사고가 난것 같아요. 배달 사고가 났지 않고서는 이건 제정신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배달 사고라는 게 무슨 뜻이죠? 같아요. 아, 배달 사고란 것은 뭐 갑자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무슨 4월 10일 날 뭐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개표 과정에서 뭔가 쿠션을 두번 줘야 되는데 쿠션을 쓰리 쿠션을 주든지 막파이브 쿠션을 다섯 번 쿠션을 주든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마 기독자유당 관계자들이 이걸 받으면은 다 까무라칠 것 같은데. 그러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네. 물론 지금 이 보여주신 이거를 뭐 지금까지 정규 분포를 가지고도 여러 번 보여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네 이게. 제가 그래서 어려운 표현은 피하자. 예. 쉽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딩도 알수 있게 설명해 주자. 계속 한번 진행을 예. 해보시죠. 예.